네, 조금 전에 수도권 인사이트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 메르스 사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 역시 메르스 감염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저녁 약속이 취소되면서 식당가와 술집 등이 한산해졌고요. 또 각종 모임과 대중집회도 잇따라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백화점과 영화관, 대형마트 등도 한산해졌습니다. 몰려오던 외국인 관광객도 한국 방문 취소 사태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 관광객 약 2만 명 취소 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메르스 대응이 아직도 어설프기만 합니다.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으로 그 문제점이 드러나자 메르스 관련 병원명을 밝혔지만 그 병원명과 병원 위치 등이 뒤섞여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국민 안전처는 난데없는 문자를 발송해서 문자 발송처로 뒤바뀌게 됐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요,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메르스 확산 방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중앙정부는 뒷북 취급에만 열중할 뿐 뚜렷하고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이 공포로 나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석촌호수의 물이 계속 빠지는 현상. 상당수 사람들은 제2롯데월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롯데 측은 석촌호수 물빠짐 현상의 원인이 지하철 9호선 공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롯데 측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밀 검증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보다 심도 깊은 조사를 위해서 기존 7개의 관측 정수를 대폭 늘렸다고 하는데요. 시민단체 측에서는 석촌호수의 물빠짐 현상은 지하철 9호선보다 제1롯데월드 때문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제1롯데월드 아직도 그 안전 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석촌호수 물빠짐 현상까지 무리한 제1롯데월드 공사 때문이라고 한다면 제1롯데월드의 전면 개장 문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용화의 헤드라인 마치겠습니다.